잊혀진 이름 여성 독립운동가 그 두 번째는 박자혜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독립운동의 이념과 사상을 정립한 역사가이자 혁명가였던 단재 신채호의 이름은 모두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 위대한 영웅의 모습 뒤에는 이제껏 그의 부인으로만 알려진 가려진 독립운동가 박자혜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식민 통치를 위해 일제가 가장 먼저 빼어든 칼날은 우리의 역사를 향해 있었다. 일왕의 명령에 따라 조선 총독부가 직접 운용했던 조선사 편소에는 한국 사학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작업에 착수한다. 제작 기간만 장장 16년, 총 35권에 달하는 조선사는 조선사 편소회가 만들어낸 식민사관의 결정체. 조선의 사료를 강탈하고 조선의 유물을 도굴해가며 써내려간 침략자들의 역사 왜곡은 일본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조선 침략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자행된 일제의 범국가적인 프로젝트였다. 이에 맞선 조선의 역사가 신채호. 그는 일제의 식민사학에 맞서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일생을 헌신한 역사가이자 사상가 그리고 혁명가였다. 친일파와 독재자를 미화하려고 하는 정부의 타락한 역사 현장에서 신채호 선생의 민족주의 사학, 의열투쟁 이런 것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미래상이다, 현재상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채호 선생의 업적은 우리 국민의 사표가 되고 역사의 스승이 됨에 모자람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영웅의 모습 뒤에는 아내이자 동지였던 박자혜가 있었다. 박자혜, 그녀는 과연 어떤 인물인가? 1906년 왕실의 후원으로 설립되었던 숙명여학교. 그곳에서 박자혜의 기록을 찾을 수 있다. 1911년 기예과에 입학했으며 부친은 중인 출신.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어린 시절 궁에 보내졌던 아기 나인, 궁녀의 신분이었다. 근대 교육의 필요성을 깨달은 대한제국의 후원으로 세상 밖에 나온 궁녀들. 그녀도 그 궁녀들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봉건주의 사회에 예속된 신분에서 근대 여성으로의 삶을 돌파해 나간 박자혜. 그녀는 조산부 양성소를 거쳐 조선 총독부 의원의 간호부로 일하게 된다. 그러던 1919년 박자혜는 또 다른 삶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박자혜 선생님은 조선총독부위원회에서 이제 직원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1운동이 발발하면서 이제 서울 시내에서 만세 시위에 참여했던 뭐 학생이나 시민들이 이제 부상을 당해서 병원으로 실려오니까 이제 그분들을 이제 간호하고 진료하고 하면서 이제 그동안 쌓여있던 어떤 그 항일의식, 민족의식이 이제 확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피 흘리는 백성, 나라를 잃은 슬픔, 민족의 울분을 통감한 그녀는 민족 대표의 한 사람인 이필주 목사와 함께 간호사 독립운동단체 간호회를 조직하고 간호사들과 함께 만세 시위를 벌이며 독립운동에 뛰어든다. 당시 일제의 조선인 감시 보고서는 그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일경의 체포,
유치소에 수감되는 고초를 겪은 박자혜는 더 큰 뜻을 품고 북경 망명길에 오른다. 1920년 북경의 봄. 북경대학교 의예과에 입학한 박자혜는 그곳에서 운명 같은 만남을 갖게 된다. 검푸르던 북경의 하늘빛도 나날이 옅어져가고 만화 방초가 음산한 북극의 산과 들을 장식해주는 봄 4월이었습니다. 나는 연경대학에 재학 중이고 당신은 무슨 일로 상해에서 북경으로 오셨는지 모르나 어쨌든 나와 당신은 한평생을 같이 하자는 약속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문필가이며 혁명가, 존경받는 애국지사였던 신채호와의 결혼 생활은 불과 2년 남짓. 독립운동가의 아내로서 독립의 뜻을 함께하는 그 길은 가시밭길과도 같은 것이었다. 독립운동가 본인들은 국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싸울 수가 있는 사명감이 있었는데 그 가족들, 부인들, 자식들은 말 못한 그런 그 순환과 고통과 굶주림과 병고를 겪어야 했지요. 어린 아들과 국내에 들어온 박자혜는 산파를 개원해 생계를 이어가지만 그 삶은 매우 비참했다. 그러나 박자혜는 일제의 탄압과 감시, 생활고를 견뎌가며 국내의 독립운동을 지원한다.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식산은행에 폭탄을 투척한 나석주 의사의 의거를 위해 산파원에 폭탄을 숨기고 나석주에게 길을 안내했다. 그러나 그 어떤 시련보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은 1936년 찾아왔다. 동방연맹 국제위폐 사건으로 여순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신채호의 부고. 15년이나 그리던 신채호의 죽음을 받아들고 박자혜는 가슴을 도려내는 고통 속에서 그를 떠나보내야 했다. 당신은 뜻을 못 이루고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시더니 당신의 원통한 고호는 지금 이국의 광야에서 무엇을 부르짖으며 헤매나이까. 당신의 괴로움과 분함과 서름과 원한을 담은 육체는 작은 성냥 한 개비로 연기와 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가신 영혼이나마 부디 편안히 잠드소서. 그렇게 신채호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모든 희망이 아주 끊어지고 말았다고 탄식한 박자혜 또한 1943년 가난한 셋방에서 홀로 생을 마감한다. 살아서 단재가 품었던 독립의 정신과 뜻을 함께 걸어갔던 동지이자 아내였던 박자혜. 그녀의 위패는 신채호의 무덤에 함께 모셔졌으며 죽어서야 비로소 영원히 신채호와 함께일 수 있었다. 대단히 애국심이 강하고 활동적이고 개명한 여성으로서 국내외에서 당대의 여성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활동을 실천적으로 모범을 보였고 국가를, 민족을 지켜낸 불굴의 여성. 신채호 선생의 부인이기 이전에 일제 강점기에 투철했던 애국 여성,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내년도 나라사랑교육 예산으로 올해보다 230배 많은 6천억 원을 신청했다가 대폭 삭감당했는데요.
대체 어떤 교육을 하려고 이만큼이나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중 우리나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손 좀 들어보실래요? 그래요. 국가정책에 쓴소리를 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싫어하는 건가요? 아니죠. 더 살기 좋은 우리나라를 만들고자 그런 쓴소리도 하는 걸 텐데요. 그런데 국가보훈처가 어릴 때부터 나라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중고생들은 물론이고 유치원생들에게까지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나라사랑 교육 유치원생한테 어떻게 시킬 생각이십니까? 이 국가에 대한 그 애국심이나 또는 국가에 대한 정체성은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부터 어려서부터 이렇게 함양돼야 되기 때문에 애국심을 키워준다. 좋은 생각이네요. 자, 그러면 어떤 교육들로 나라를 사랑하게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에서도 북한이 좋아할 만한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북한 사람인 것처럼 어쩌면 북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결혼 시켜달라고 하면 우리는 부족했고 해외까지 갔는데 북한은 이렇게 자기 마음에 결혼 끊어져 김일성 동상학교하고 이렇게 인종사회 받아서 북한을 돈밖에 죽였는데 이거를 사진을 서류를 작성해서 동상학교 제출해야만 아니요. 이번에 돈의 교육이라 그래서 안 되는. 이게 뭔가요? 이런 억지 부리기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교육들. 북한 출신 탈북자들도 실수할 정도의 거짓말이라고 하네요. 가끔 그렇게 적대시하고 질시하는 것만 심어주면은 그렇게 생각 안 했던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을 남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여기 온 탈북자들이 탈북자라는 벌써 그걸 이질화하고 적대시하고 멀리하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 탈북자들도 지금 정착하지 못하고 국가보훈처 운영 지침에는 독립, 호국 민주화, 산업화 등 우리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사실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침이 사실상 유명무실을 하다고 하네요. 군 안보단체 출신 강사가 나라사랑 교육 강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대한 교육은 3.5%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정부 비판하는 사람은 우리나라를 부정하는 사람이니 북한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뭐 이런 교육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육을 실시한 국가보훈처가 내년에 관련 예산을 얼마 신청했는지 아세요? 무려 6천억이 넘는 예산을 신청했다네요. 올해 26억이었는데 230배가 넘는데요. 6천억이 들어왔는데 예. 전년도가 26억이 들어왔으면 예. 뭐 기장님 생각하시기에 그 어느 정도를 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가 심지어 신청한 예산 배정이 힘들어지자 보훈처는 예산 확보를 위해 강사들을 동원한 흔적도 보이는데요. 언론사에 나라사랑에 대한 칼럼을 기고하도록 하기도 하고요. 기업들이 자비를 들여가며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냥 하루 보는 생각 안 했었어요. 바빠가지고 시간도 없는데 그냥 바쁜 사람도 없고 필요한 교육이 아니죠. 보훈처에서 다 공부 넣으니까 네. 한번 해주고 끝내버려 이런 개념이죠. 사실도 아닌 것들을 사실인 양 교육하는 이상한 나라사랑 교육. 그런데 대마왕 소나기에서 우리는 누가 구해주나요?